에로에서 극중 역의 그 아역 배우 있었는데요. 소재와 관련해서 캐스팅이나 디렉팅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럴 정도로 막 엄청 펑펑 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쇼퍼스 감독 계행 지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쇼퍼스 프로젝트 매니저 윤태균 PM이라고 하고요. 쇼퍼스 감독행의 세 번째 단편 영화인 소연의 영화의 서정미 감독님, 최지현 배우님, 그리고 네 번째 영화인 에로의 김건희 감독님, 나철 배우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퍼스 프로젝트는 올해 7월에 쇼퍼스 이별행을 시작으로 매달 한 편씩 롯데시네마 아르테에서 옴니버스 영화를 극장 개봉하고 있는데요.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서 오늘 극장에서 본인의 영화를 보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사실 옛날 영화여서 만듦새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멍청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뭔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면서 제 영화가 너무 유독 어둡다는 생각밖에 계속 안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이 보여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극장에서 일반 관객들에게 상영이 된다는 게 되게 영광스러워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작업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다시 또 이 작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쇼퍼스 감독행이라는 그 타이틀처럼 이 영화는 이제 영화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영화들인데요. 그 영화인들의 삶, 그리고 뭐 촬영 현장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영화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코드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영화인이라는 직업이 좀 특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뒤편의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영화인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영화를 찍었던 때가 3년 전 딱 11월 둘째 주 주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주에 졸업영화제를 하거든요. 막 부담감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쉽고 좀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영화 감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던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각자 이제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영화가 전반적으로 감독의 꿈과 또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제 두 캐릭터의 모습이 소영하고 감독 영수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두 배우님께서도 영화 속의 감독들처럼 뭔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배우라는 진로를 두고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애가 6살인데 이걸로 내가 생계를 유지해서 가정을 이뤄서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런데 계속 해왔고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하지만 항상 그 두 개의 고민은 공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영화 촬영장을 많이 안 가봐서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어요. 지금 몰라요. 이게 미화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지내는데 근데 그런 게 다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다 재밌었고 올해도 이제 후배들 영화 같은 걸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재밌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졸업영화제가 있어서 급하게 찍으셔야 돼서 잘 아는 얘기 찍었다고 하셨지만 왜 일반 그냥 영화 감독이 아닌 에로 영화 감독을 소재로 하셔서 영화를 찍게 되셨는지. 일단은 영화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혹은 뭐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각자가 다들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학교 졸업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개개인들이 자기가 가고자 했던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조금 다른 곳에 떨어졌을 때 그 방황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그 순간에서 느끼는 그 압박감을 이 인물에게 줬을 때 더 큰 이 방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 꿈을 향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이 현실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족쇄에 차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딸이라는 현실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딸이 나를 바라봐준 그 눈빛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중압감을 좀 더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독립영화나 뭐 이런 촬영장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에로영화 감독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어서 나철현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런 감독님의 이제 의도가 굉장히 저는 잘 영화 속에서 잘 녹여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나철 배우님께서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시기 위해서 뭐 개인적인 경험이라거나 뭐 아니면 함께 감독하셨던 감독들에게나 영감을 받으신 그런 지점들이 있으신지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내 상황이다 생각했었던 것 같고 네. 몰입했던 것 같아요. 몰입해서 임건인 감독님께 네.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 영화는 치기 어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특히나 이제 단편 영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이 찍어내는 이제 장르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이야기의 형태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어쩌면은 그런 그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싶다는 그런 치기 어린 마음이 단편 영화이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에로의 질문을 드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이 이번 영화에는 이름을 올려달라고 한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름을 올려달라고 한 거는 이 영수라는 에로 영화 감독은 아직도 더 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부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화를 할 사람이야. 아직 이런 데 만족하면서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영화 속의 일화들을 겪어나가면서 이것도 내가 어쩌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담아내서 어쨌거나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나도 내 영화, 내 이야기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크레딧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철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나철 배우님 입으신 후드 집업이 촬영 때 입으셨던 그건 맞으신 거죠? 네네 맞아요. 입고 왔습니다. 현장감이 넘치네요. 에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에로에서 극중 역에 그 아역 배우 있었는데요. 소재와 관련해서 캐스팅이나 디렉팅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귀엽게 생겨서 통통하고 막 이렇게 똑부러지고 막 그랬는데 딱 하는 제가 이제 어렵다고 해야 하나? 좀 그랬던 거는 최우연님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데리고 나면서 엄청 크게 소리 지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애가 컷 하자마자 막 눈물을 막 너무 막 무섭다고 막 아빠인데 못 가겠다고 같이 옆에 오는 이럴 정도로 막 엄청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래느라 막 그랬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어떤 내 돈을 이제 들여서 이제 내가 팀을 꾸려서 이제 내 시나리오로 정말 작품 같다운 작품을 찍으려고 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영화를 보고 좀 공감하고 위로도 얻고 다시 그 사람들이 뭐 영화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이 질문이 아주 저에게 굉장히 뼈를 때리는 듯한 그런 질문인데 실제로 이거를 촬영할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까지 이번 연도 초반까지 저는 이제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한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구나라는 걸 딱 느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딱 체감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아, 내가 다시 연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오래 굳건히 갈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을 다지고 시작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서서히 퇴사 준비를 하고 네, 지금은 다시 연기와 마주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서정미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스튜디오 촬영 현장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감독님께서도 현장에서 자주 느끼시는지 그런 감정들을 자주 느끼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 매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고 그래서 매번 회의감을 그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데 약간 현장 촬영이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가 있으면 진짜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그 일부분을 완벽하게 막 보여주려고 이 전체를 막 통제하니까 뭐 이거 저게 뭐라고 영화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영화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아비규환이 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영의 영화로 돌아와서 최지연 배우님께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의 그 소영은 이제 대사도 별로 없고 이제 별로 액션이 없잖아요. 어떤 목표를 다 향해 다가가다가 이제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권태기 같은 걸 느끼는 인물을 갈등을 좀 덤덤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정만으로 이런 내면의 감정과 또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게 배우님한테 큰 숙제였을 것 같은데 연기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는지. 사실 소영의 영화를 찍을 때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대본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감독님이랑도 계속 엄청 대화를 많이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 현장에서 또 아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 그 소영이라는 인물이 원래 표현을 안 하고 말수가 적은 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정말 마음이 요동치고 정말 들끓는 어떤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걸 아직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구나 굉장히 두려움이 더 크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내 안에서는 시끄럽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티를 내지 않으려고 더 숨길 수도 있겠다라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촬영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소영이란 배우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그런 긴 침묵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울림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서정미 감독님한테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니터를 바라보는 소영의 그 마지막 표정이 그 순수한 어떤 영화적 매력에 대한 리필링과 또 현실 사이에서 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 장면을 통해서 그냥 감독님 스스로한테 좀 질문한다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감독님께 생각하시는 영화의 매력 혹은 단편 영화의 매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되게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특히 단편 영화의 매력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받고 진짜 아침에 김밥 먹으면서 뭐 밤새서 촬영을 하는데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멀어지는 그런 것 같은데 소영이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나를 보면서 많은 거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현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래서 영화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있고 계속 영화 찍고 있잖아요. 소영이도 뭔가를 마지막에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영이가 다시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단편 영화에서. 소영이 감독님께 소영이는 다시 영화를 찍었을까요? 감독님의 지금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애초에 만들 때 소영이가 마지막에 영화를 다시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요새 제가 지금 졸업반인데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감독하고 싶어서 열심히 계속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또 이 비슷한 질문으로 소영은 다시 영화 일을 했을지 최지연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걸 찍으면서도 궁금했고 오늘도 이제 보면서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는데 아직은 좀 더 두려움이 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먼 미래에는 찍을 수 있겠지만 이 직후에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마치고요. 저희 이제 GV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의 뭐 작품 활동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내년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 3, 4월에 이제 단편 영화 졸업 작품으로 하나를 더 찍을 예정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시작하자라고 딱 마음을 먹어서 아직 다음 예정 작품은 없지만 앞으로 정말 오래오래 꾸준히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비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밤 이제 해피니스라는 드라마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SBS에서 악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작품 지금 촬영 중이니까 그것도 좀 기대 부탁드리고 또 OCN의 우월한 하루라는 작품도 같이 촬영 중이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또 내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 촬영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은 계속 상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네, 부족한 것 같아서 또 2차 교육기관에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단편 영화를 올해 하나 찍고 싶어서 이제 쓰던 게 있는데 내년 초에 공모 좀 내야겠다 하면서 이제 장편 시나리오에 집중해야지 했는데 오늘 사실 소영의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사실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빨리 나도 영화 찍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합의를 지어서 단편 영화를 하나 촬영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독립영화든 뭐 상업영화든 장편으로 꼭 영화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GV에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또 감독님들, 배우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하시는 활동에 또 관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퍼스 배우행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GV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